자, 그 다음에 단위만 한번 볼게요. 길이에 관련된 거. 자, 1m가 100cm, 요거는 10의 자승으로 표현합니다. 자, 10을 두번 곱했다는 얘기야. 센티미터. 그 다음에 1m가 1000mm니까 요거는 10의 36mm예요. 자, 10을 세번 곱한 겁니다. 그 다음에 1cm는 10mm. 이런 것도 길이에 관련된 거. 자, 아시겠지만은, 어쨌든, 시험 보면 저런 숫자 나오니까, 자, 그런 부분 알아두시면 돼요. 질량, 킬로그램은 1000g이다. 자, 시간에 관련된 거 아시겠지만, 1시간 60분이고, 1분은 60초고요. 1시간은 3600초, 이런 것들이죠. 자, 면적입니다. 1제곱미터는 10의 4승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되어놨어요. 1제곱미터. 자, 면적이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사각형이 있다 그러면 1m, 1m예요. 자,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가 지금 뭐야? 1 곱하기 1m니까 자, 1제곱미터에서 면적이 나오는데 만약에 요게 센티미터 나오면 어떻게 돼요? 자, 100cm. 요것도 100c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100 곱하기 100이 되는 거야. 자, 100cm 곱하기 100cm입니다. 그러면 100을 갖다가 몇 번? 두번 해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돼? 만이 되니까. 이렇게 표현되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10에. 아, 0이 하나, 둘, 셋, 네개 있다. 10을 네번 곱한 거. 여기다가 센티미터는 몇번 곱했어요? 두 번을 곱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 미터하고 센티미터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밀리미터 등장합니다. 저건 어떻게 해야 돼? 밀리미터는? 여기가, 자, 밀리미터예요. 자, 1m는 1000이죠? 그 다음에 이거 1000이지? 자, 밀리미터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 곱해줘야 되는 거 똑같이. 그러면 1000 밀리미터 곱하기 1000 밀리미터니까. 자, 1000이 지금 몇 개가? 두번 곱했어요. 100만이죠? 100만이니까 공이 몇 개? 6개. 자, 그 다음에 밀리미터. 요게 지금 몇 개? 2개에서. 10의 6승의 제곱 밀리미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자, 그게 면적에 관련된 얘기고요. 최저. 자, 1세제곱미터는 뭐랑 같은 1톤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1000리터라고 표현해. 그러니까 1리터가 킬로그램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단위 환산에 관련된 건데 가장 많이 나온 것들은 뭐냐면 여기 있는 면적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고관계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승수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기준을 1로 잡습니다. 자, 요거보다 1100큰 것이 킬로 단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기준에서 여러분들 봤을 때 오른쪽으로 하면 점점 커지는 거예요. 1000배. 자, 또 1000배 합니다. 그럼 메가가 되고요. 또 1000배로 하면 뭐가 돼? 기가가 되는 거고요. 또 1000배 하면 테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자, 기준보다 작았을 때 센티미터가 등장하고요. 밀리미터 등장하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 나노, 피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1을 딱 기준 잡았을 때 요거는 얼마? 0.01 간다. 요거는 어떻게? 0.001 간다. 이거는요. 0.0000001 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표현된 게 힘드니까 어떻게 해? 이런 줄여 쓰는 단위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단위 순서에 관련된 거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100밀리헨리는 몇 헨리나 이랬으니까. 자, 그럼 여기 100 곱하기. 자, 밀리니까 요거는 계산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제 사람 머리에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저게 10에 몇승 들어가야 돼요? 밀리니까? 마이너스 3승 들어가야죠. 요 밀리 있으니까. 그 다음에 H가 되겠네. 이렇게. 그죠? 그럼 요거 얼마 나오는 거야? 자, 이거는. 자, 10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은 0.001이고요. 1000분의 1로 표기할 수 있으니까. 자, 이건 얼마? 10분의 1 해서. 자, 바로 0.1 헨리. 자, 또는 이거랑 같은 것이 10의 마이너스 1승 헨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답은 0.1이나 10의 마이너스 1승 이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마이크로 쿨럼입니다. 5 마이크롬. 요거는 몇 쿨럼이냐 이렇게 물었으니까.
자, 5 곱하기 마이크로니까 몇 승? 10에 마이너스 6승 이렇게 되겠죠. 자, 30mA입니다. 30에다가 곱하기 요거는 얼마? 밀리니까 10에 마이너스 3승 암페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정리하면 어떻게 돼? 30 곱하기 자, 저거는 1000분의 자, 1이니까 그럼 요거 얼마야? 자, 이렇게 이렇게 주어지니까 100분의 3이 되는 겁니다. 자, 100분의 3이니까 3을 100으로 하면 얼마 나온다? 0.03 나온다. 그래서 암페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20제곱센티미터는 몇 제곱미터냐 했으니까 자, 숫자 20 곱하기 했고요. 제곱센티미터야. 자, 그러면 얼마 돼야 되겠죠? 자, 1m가 100cm잖아. 그죠? 거꾸로 하면 1cm 구하면 어떻게 돼요? 100이 필요 없으니까 100분의 1m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0.01m가 되는 거야. 0.01m. 그러니까 이거 보면 100분의 1이 지금 몇 개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자, 20 곱하기 0.01 곱하기 그 다음에 0.01 이렇게 해서 제곱미터 이렇게 표기를 해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걸 갖다 우리가 쓸 때 20 곱하기 뒤로 두 개 갖고 뒤로 두 개 했으니까 10에 빼기 몇 승으로? 4승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2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의 제곱미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2.5 제곱밀리미터의 제곱. 그래서 요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스퀘어라고 요거 씁니다. 자, 스퀘어 이렇게 쓴다는 거야. 그러면, 저거 값을 갖다 표현할 때, 자, 아셔야 될게요. 자, 1밀리미터. 자, 요걸 갖다 미터로 바꾸면, 1m가 아까 얼마였어요? 1000밀리미터. 요거는요? 10의 3승의 밀리미터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 밀리미터를 갖다가 미터로 바꾸니까 어떻게 되세요? 1000분의 1이 되겠죠? 자, 따라서 여기는 어떻게 돼? 1000분의 1m. 자, 그러면 10의 몇 승? 마이너스 3승 미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1000분의 1이니까 0.001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여기 이제 밀리가 있으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그럼 여기 지금 몇 개 있으니까 2.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이 자, 두 개가 있는 거죠. 자, 요거 미터 요거 미터니까 그럼 2.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의 어떤 거? 자, 바로 제곱미터 이렇게 자,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게 자, 2.5 제곱밀리미터를 제곱미터로 바꿔주는 이런 형태가 많이 쓰여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관계를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 가는 거,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 가는, 자, 요런 것들을 잘 익혀 놓으시면, 예, 계산할 때, 자,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마무리로. 우리가 이제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자는 얘기야. 그게 뭐냐면, 자, 1m를 갖다가 cm로 바꿀 때는 얼마 해줘야 된다? 10의 제곱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놈을 갖다가 우리가 밀리미터로 바꿔주려면 얼마 해야 돼? 10의 3승을 해준다. 자,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요거는 자연스럽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꾸로 하는 거 한번 해보자는 얘기야. 자, 1cm를 갖다가 우리가 미터로 바꾸려면 요거 분의 요거니까 얼마 되겠어요? 10의 빼기 2승 간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자, 1mm를 갖다가 미터로 바꿔주려면요. 자, 요거보다 하나 더 가야 돼. 10에 마이너스 3승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거하고 해서 이것만 알면 나머지는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는요. 저거는 계산기 해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저거를 알아서 집어 넣으셔야 돼. 그래야 계산기가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만 하고 가시다는 얘기예요. 복잡하니까. 요 정도만 하시면 크게 문제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런 이제 단위와 승수 좀 알아봤는데
아마 앞쪽에서 여러분들이 좀 해서 보면 어렵고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단위 변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 기가, 메가, 킬러, 큰 단위 요 정도만 아시고 그다음에 작은 단위는 센치, 밀리, 마이크로, 피코 그거만 아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다가 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질문을 주시면 그에 따라서 답변을 드릴 테니까 용기 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